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오늘 리뷰할 HNTF 식재료는 So Delicious의 코코넛 밀크로 만든 요거트입니다. 자, 저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우유에 유당이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 우유 알레르기 있는 분들, 우유를 피하셔야 하는데 그래도 요거트가 너무 먹고 싶을 때 있죠? 그때 대용품이 되는 것이 바로 코코넛 밀크 또는 아몬드 밀크로 만든 이런 요거트 제품인데요. 이거는 언스위튼드예요. 홀푸드에서 150g에 1.99g에 팔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제품들도 있어요. 영상 참조하실게요. 이 요거트는 오리지널이고요. 225g당 지방이 7g, 탄수화물이 25g 들어가 있고 당이 차지하는 그램은 15g이에요. 다음은 바닐라 맛. 지방은 6g, 탄수화물은 33g으로 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24g입니다. 다음은 언스윗. 팻은 7g 들어있고 탄수화물의 경우 10g, 당은 1g 미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언스위튼드 바닐라 맛. 지방은 7g, 탄수화물은 12g, 당은 1g 미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 대용량의 경우 맛이 4가지밖에 없지만 작은 용량의 경우는 맛이 딸기, 라임, 복숭아, 바닐라, 오리지널, 블루베리, 언스윗 등등 여러 종류가 있고요. 미국 보스턴 홀푸드 마켓에서 680g 용량의 경우 6.49불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코코넛 요거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경우 지방이 문제가 되지 않아 좋은 대안이지만 보시다시피 과일이 첨가된 코코넛 요거트의 경우 150g당 17에서 18g의 엄청난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주의하세요. 제가 산 제품은 역시나 언스위튼드.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으로 샀어요. 영양 성분을 보실게요. 탄수화물이 7g이나 들어가 있어요. 토탈 컵이. 생각보다 요거트에는 코코넛 밀크 제품에 비해서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탄수화물 함량이 높네요. 지방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 4.5g, 식이탄수, 다이어터리 파이버 같은 경우는 2g, 그다음 자체 당 1g, 원재료명. 근데 제가 코코넛 밀크 말고 이 코코넛 요거트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원재료명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원재료명을 보면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식단이나 일반 다이어트 하다가 LCHF 처음 넘어왔을 때 제가 그릭 요거트를 원래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무지방이든 저지방이든 일반 그릭 요거트든 요거트를 좋아해서 요거트 먹는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과도기 때 먹었던 제품인데 이제는 먹지를 않고 있어요. 요거트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많이 끊어내고 요거트 아니어도 맛있는 거 많이 있고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코코넛 요거트에 다른 게 함유된 것들은 맛있는데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항상 요거트에 뭐 첨가된 건 맛있고 당이 들어가서 안 맛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코코넛 언스위트 제품은 제가 코코넛 밀크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맹맹한 콧물 맛에 이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가 시식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제가 놀랐던 게 안 먹은 지 꽤 오래돼서 원재료명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이 원재료명을 보시면 되게 놀랍게도 코코넛 밀크 해서 정제수, 그다음 코코넛 크림이 들어가 있고 라이스 스트레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엔 라이스 스트레치 때문에 이 컵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2% 미만으로 칼슘 포시페이트, 펙틴, 디포타슘 포시페이트, 락토스 빈검, 라이브 컬처스 앤 비타민 D2,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디포타슘 포시페이트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성분인데 아니 요거트를 만드는데
이게 안정제든 꾸덕꾸덕거리는 것 때문에 이제 라이스 스트레치 같은 경우 꾸덕꾸덕거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었던 거겠지만, 뭐 칼슘 포시페이트, 포시페이트가 인산염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첨가물들이, 자 다른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몸에 얼마나 이 나쁘게 작용하는지, 이게 정말 그 수영장에 쌀 한 톨만큼의 그 첨가물이 들어가도 우리 몸에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 첨가물 든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리뷰를 위해서만 이제 먹기로 하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이 그 일반 식단 하나가 뭐 LCF로 넘어와서 내가 요거트 먹던 습관이 남아있다 이래가지고 그 요거트 넘어가는 습관을 점점 없애는 그 용품으로 사용해야지,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점점 먹는 횟수를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큰 제품 말고 리뷰를 위한 제품이니까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개봉? 개봉?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연유 요거트와 다름없는 하얀 색깔이고요. 향은 그 상큼 시큼한 향, 요거트의 시큼한 향이 남아있습니다. 맛은 코코넛 밀크보다는 약간 이 뭐라 해야 되죠? 유산균 때문에, 유산균의 그 시큼한 맛이 막 엄청 시큼하다가 아니라 유산균의 그 맛 때문에 코코넛 밀크보다는 그런 맹맹한 맛이라는 이제 콧물 맛 이런 건 나지 않고 진짜 거의 무맛인데, 도리어 약간 그 쌀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에요. 쌀 맛이, 라이스 스트레치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셔도 되고, 뭐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하면 견과류 제품들, 특히 LCHF 하는 분들한테는 견과류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막 견과류 엄청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안 좋고,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라떼. 자기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대로 조미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헤이즐넛 향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의 애정하는 마카다미아 신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아직 초보 분들은 이렇게 블루베리를 넣어주시면 약간의 달콤한 맛도 같이 즐기실 수 있겠죠? 아, 파우더 100% 카카오 파우더를 넣어서 초코맛을 즐기셔도 되고, 활용 방법이죠. 보통 이 요거트들 이런 것들이 베이스인 거예요. 다른 음식과 맛있게 먹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잘 활용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다시피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클린한 식단, 클린 키토로 가는 걸로. 네, 여기까지가 다이어트 블로그의 초간단 일시 체포 식재료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궁금하신 미국 일시 체포 식재료가 있으면 문의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